제가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그러는 나쁘진 않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제주도 6개월 들어가서 살다 나왔어요. 이 차를 가지고요. 네. 아, 이것은 우와 떨어진 방지 그 네. 망이잖아요. 그불망. 네. 아, 요거 해서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요. 짜잔, 저희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방송에 처음이신 우리 대표님은 많이 어색하시죠? 네. 카메라가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맨날 이런 걸 만들었지 뭐 방송을 출연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으시니까요. 그죠? 네. 이게 나무 자체가 좀 고급지긴 하네요. 일반적인 저기죠? 무늬목. 네, 천연 무늬목입니다. 천연 무늬목인데 여기다가 좀 광택을 처리하신 네, 그런 거죠? UV 코팅. UV 코팅한 거. 이 UV 코팅을 안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넘으면 그 좀 이렇게 들을 색깔 변형 오고 막 그런다 들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고정식 샤워기라고 하겠죠? 샤워실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볼게요. 화장실은 어우 일단 불을 끄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채광이 잘 되는지 환한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칫솔 치향 볼 수 있는 작은 선반도 달아주셨고, 여기는 대포드 이동식 간이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얀색은 막볼트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까 그 사물함 있었잖아요. 그 다는 거고, 작은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바라기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샤워기 요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키시면은 시원하게 환기가 되겠죠? 닫고, 닫고, 닫고. 그런데 이제 약간 곡선 처리해 주셨네요. 자, 이 정도 공간입니다. TV님, 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많이 협소해 보입니까? 아니죠. 문을 닫았을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이제 전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여기 전 현재, 아, 이게 지금 태양열이잖아요, 대표님. 그죠? 알죠기가 12.6. 지금 비 오는 날인데 좀 세네요, 그래도. 햇빛이 그러면 14점까지 올라가는데. 무시동 난방에 대한 게 있고. 대표님, 이게 지금 프레쉬에서 코리아 알고 닷컴에서 깜빡거리는 이건 뭘까요? 수위계입니다. 수위, 아, 수위 게이지가 좀. 청수 게이지. 청수 게이지. 청수 오수에 대한 리터는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이게? 150리터. 150리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보고, 그럼 이제 조금 더 좋은 모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사물함 공간이 또 있고요. 자, 여기 롯데 e라이프라는 모델을 쓰셨네요. 전자레인지. 이 정도면 전력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자, 냉장고는, 아이고, 음료수 가득 들어있습니다. 음료수 꽉 들어있네요. 요거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따로 옵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크네요, 이게. 예. 이거 국산인가요? 네, 국산 냉장고이고, 예. 캠핑카용으로 최대 150리터. 대박이네. 그래서 아까 저희 회의할 때 그 말씀 해주신 거군요. 물론 여기 밑에도 있고, 잠갔다 열었다 락핑도 따로 있습니다, 열리지 않게. 밑에는 냉동병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발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뒤에 나와서 달아주신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용량이 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그럼 브랜드가 뭐죠 지금?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는 그랜드 캠핑카랑 상당히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느끼는 거는 얘가 공간적으로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요 보다는 좀 예. 큽니다. 그죠? 분할된 요 여기 영역이 우와. 요즘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랄까 느낌 자체가 약간 방음 되는 느낌 들어요. 두께에 좀 처리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하고 해버리면은 저희 이제 카메라상으로 100% 전달이 안 되겠지만 약간 흡음 그 단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 나무에 대한 질감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봉고스리 기반의 약간 이제 벙커, 기본형 이런 것들은 여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애들 정도는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차는 예. 만들 때부터 컨셉 자체가 예, 예. 가장 작은 캠핑카이면서 예. 가장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 최고예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차와 차 사이. 네. 일반적인 캠핑카라면 전부 다 못 들어가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그죠? 차와 차 사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주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지금 이렇게 외형 살펴갖고 들어와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 슬슬 가격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차 기본적인 베이스 빼고요.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옵션가로 따져서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부품에 대한 원가와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공돼서 최종 가격을 구성을 해서 캠핑카가 탄생이 되냐 그 좌우가 되는 건데 이 차량은 이제 2,000만 원 후반대 구성되어 있는 옵션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의적인 기본 베이스값은 물론 여러분들 포함해 갖고 상상하시면 되고 총 통틀어서 가격 한번 살짝 말씀드리려면요 4,000만 원대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기 120km도 되잖아요 또. 네 됩니다. 대표님이 아무래도 저기 엔지니어시니까 직접 생산하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상담도 직접 하실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옵션과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옵션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나 이걸 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죠. 주로 어떤 걸 많이 빼나요? 에어컨을 많이 빼요. 에어컨. 지금 여기 에어컨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없는데 에어컨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 180만 원 추가. 160만 원. 저희 방송 보시면은 다양한 캠핑카 나오지만 또 에어컨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캠핑카에서 에어컨 많이 트시나요? 저는 안 탑니다. 그죠? 네, 그러시면 알겠어요.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그게 꼭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은 좋은데 굳이 캠핑카까지 가서 그죠? 네. 자연을 좀 누리면서 저는 뭐 자연의 어떤 살림욕을 좀 그 선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보고요. 자 이제 실내에 대한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죽은 인조 가죽입니다. 요거를 쫙 피면은 이제 평지가 딱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 더 멀어졌는데요 저희?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앉았을 때랑 느낌이 확 틀린데요? 네. 보통 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가죽 구성원들이 얼만큼 많이 앉고 취침하고 뭐 누울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는 성인 3.5 정도 맞을까요, 대표님? 네, 그 정도 돼요. 네. 캠핑을 나가보시면은 우리 대표님도 가족 구성원으로 내면서 충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진짜로 이렇게 보여드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인 그 가족분들 구성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 5인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이 5인이라면 조금. 힘듭니다. 네, 조금 있을 때 그 힘들다는 건 아마 대표님 그거 아닐까요? 취침. 예. 네. 네, 취침이 힘든 거지. 캠핑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성인 네 명에 아이 하나, 그죠?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궁금한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요 그 뭐랄까 이게 떨어진 방지 그 네. 망이잖아요, 그불망. 네. 아 요거 해서 예 내려놓고 자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적인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능해요. 성인은 힘들어요. 그러나 나쁘진 않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튼튼한데 대표님? 튼튼은 합니다. 예. 아니, 일부 업체를 제가 다녀보면은 이런 데가 사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눌러보고 그러면 막 빠직 소리 나고 그럽니다. 근데 되게 튼튼하게 처리를 하셨고 나무로 보강을 하셨나요? 아니면 쇠로 보강하셨나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나요? 대표님? 둘 다가 겸용으로 돼요. 겸용으로?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벙커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여기는 벙커 베드는 아니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소수의 가족이라고 해야겠죠. 4,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아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또 이런 나무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와서 보시면 느낌은 진짜 틀릴 겁니다. 영상으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UV 코팅제를 발라져 있다는 그죠? 네.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 되고 아 참 대표님 이거 지금 보니까 등이 많은데 전력 부분은 어떻게 케어가 될까요? 요즘은 태양열을 좀 많이 얹는 그래서 자가 발전 개념을 할 수 있는 태양열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네. 발전기를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전기를 예. 돌린다는 것은 예.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주변에 예. 결국에는 내가 편한 만큼 남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시끄러워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양열만으로도 그 전기를 한 충분히 돌아가는 거죠. 냉장고 전등을 테레비를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예. 최장 6개월까지 여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도 6개월 들어가서 살다 나왔어요. 와, 유차를 가지고요. 네. 아, 산 증인분이 계시는군요. 아, 모셔볼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물건을 꼭 보고서 이제 사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실사용자들 입장에서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 대표님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유튜브도 선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우 되게 운치 있네요 비수리가 대표님. 네. 자 그리고 TV는 자, 이렇게 거치대가 어구 하찮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요 브라켓이 아주 튼튼하고요 이렇게 놓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위성 방송 보려면 옵션 추가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앉아있으니까 따뜻하네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날은 아마 따뜻하고 더운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촬영하는 5월인데 5월 하순인데도 오늘 온도는 20도 미만입니다 이게 참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저희 그 정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예. 이게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바닥 난방은 안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네 바닥 난방도 원하면 또 되고. 네, 그건 옵션입니다. 대표님 요즘 그 어떻게 장사는 좀 잘 되십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캠핑이라는 캠핑카 그죠? 여러 가지 네. 스킨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아.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대표님 제가 연락 받고 여러 가지 스케줄 짜는데 바빠갖고 저희랑 방송을 못할 정도로 지금 꽉 찼어요. 인기 업체잖아요, 사실. 그리고 네.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전국구로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뭐 행사도 하시고 근데. 지금 한번 주문을 하면요, 대표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럼 빠르면 2개월 되나요? 조금. 그러면 3개월 정도. 그럼 계약금, 3개월. 계약금 넣고. 네. 계약금 얼마나 되나, 이게? 기본적으로 한 뭐 10%. 10%? 10% 넣고, 좀 기다렸다가, 새 제품 딱 받고, 그죠? 네. 아, 그러면 되겠네요. 여튼, 장사 잘 되는 그랜드 캠핑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맞아볼게요. 네, 또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낙인 들어가고 자 여기도 그리고 대표님 머리에 잠깐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탄탄하게 역시 센서 하나 틀리네요 거기 김PD님 한번 보세요 고기도 뭐 작은 식기류도 넣으면 되겠다 이제 그 밑에는 휴지 같은 거 넣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고 대표님 근데 여기가 이게 뭘까요? 통풍구인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우와 이거 대표님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잘하셨다 이거 와 재밌다 고장나지 않을까요 이거 안 납니다 와 USB 두 개랑 돼지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다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 정도로 좋고 아 제가 아까 앉았던 자리 밑에 돼지코 두 개랑 시거제 꽂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를 넓게 했기 때문에 서비스도 공간은 낚싯대에 놓을 정도로 구성을 하셨던 거고요. 혹시 대표님 여기 엉덩이 밑에 수납이 있나요? 아니죠. 전체가 물통입니다. 물통 그렇군요. 물통으로 처리하셨고 여기를 넘나들기 아주 쉽게 큰 개방감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중보통도 운전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중보통도 되고 네. 자 여기는 여러분들 부산에서 가까운 경남 양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델은요, 그랜드 495 모델이고, 당신이 찾는 실용적인 캠핑카. 정말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적으로 욕실이 있어요. 대부분 욕실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까지는 바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을 넣으면 넣잖아요, 근데. 그죠? 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말 실용적으로 가격 대비 구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랜드 495 모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원하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아,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주방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열어서 수전에 대한 게 잘 있습니다. 스톡코드 이렇게 땡기고 틀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선반 또 따로 있으니까 선반에다가 이거 돼지고 또 있네요. 여기다 꽂아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이건 무슨 등이죠? 아하, 여기에 대한 등이었군요. 역시 켜봐야 돼. 이거 따로 다양한 등들이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고, 조미료 통에 대한 거. 자, 밑에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아주 큽니다. 정말 커요. 여기도 자, 깔끔하게. 여기도 이 락킹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세다 보니까 신차 느낌 확실히 났고, 주행 중에 열리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었군요. 아주 큰 냄비도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 샤워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신발장으로 하는 거죠?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무시동 히터가 있고, 흡입과 배출, 예, 그죠? 예, 되겠습니다. 맥스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켜서 환기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저만 말이 좀 많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쪽 분들이 인심이 좋으시네요.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계속 막 그냥 구경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비만 알았으면 구경하신 분도 더 많을 뻔했네요.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랜드 캠핑카의 그랜드 495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 스타일 보면 이제 그랜드 캠핑카다 딱 보면 알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여러 가지 캠핑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FRP를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세요, 그죠? 네. 네. 그런 기술은 좋으신 그런 업체니까 여러분 그걸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제 입장에서 칭찬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캠핑카 그랜드 495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태양열 그 판이 몇 판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여기는 한 개 들어있어요. 한 개 들어가 있고, 네. 그걸 전력이 다 케어가 되고, 네. 돌핀은요? 쟤도 비슷한가요? 쟤도 지금 현재 상황은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네. 뭐, 용량이 되니까 다 그렇게 되시겠죠, 그죠? 네, 추후 뭐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원하시면 또 추가로 되니까. 네네. 자, 그렇고, 그대로 요 기분 이어서 돌핀 520 한번 모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미리 팁을 주신다면 돌핀의 520은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이 친구랑 다른? 정확하게 어른, 성인 남자가 벙커베드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아~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예. 진짜 성인이 잘 수 있는. 그리고도 중량 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중량은 지금 720kg에 맞춰져 있습니다. 720kg. 20kg. 네. 벙커베드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거고,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많이 틀릴까요? 거의 비슷할, 예,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네. 이게 왜냐면 그 포맷이 있는 거니까, 모든, 네, 브랜드가 다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얼추 꽤 오랜 시간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정이 좀 많으신 분이시네요, 대표님이. 그죠? 눈빛에서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캠핑카를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보러 가실까요, 대표님? 네. 자, 가보시죠.